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도로주행 영상에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저기 용인면허 시험장 특히 D코스에서 출발하자마자 나오면 좌회전 차라고 있는데 유도선이 없어요. 그래서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다른 학원의 코스에도 보면 유도선이 없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자, 좌회전 차로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일반적으로 유도선이 거의 그려져 있지만 없는 도로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유도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응시생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자, 1차로 좌회전은 안쪽을 타이트하게 꺾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2차로에서 좌회전은 크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트하게 도는 것은요, 홀을 그리듯이, 동그란 타원을 그리듯이, 홀을 그리듯이 돌면 되고요. 크게 돈다는 의미는 약간 직선처럼 교차로를 직선처럼 진행을 하셨다가 꺾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게 도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각각 핸들에 꺾는 타이밍과 시선을 어디를 보면 좋을지 그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예. 다만 교차로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회전차로가 3개 있는 곳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은 어떻게, 3차로에서 좌회전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의 좌회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먼저 할 건데 여기도 지금 유도선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나갈 때 보면 유도선이 없습니다.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죠. 횡단보도 저 끝에 선이 내 시야에 내 대시보드 있죠. 대시보드에 사라질 때 왼쪽 사이드미러 위쪽을 보시면서 꺾으시면 되는데요. 자, 중앙선을 보셔야 됩니다. 중앙선이 내 사이드미러랑 살짝 일치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교차로가 넓으면 좀 더 가야 되겠죠. 교차로 크기 따라서 제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잘 보십시오. 자, 횡단보도. 자, 이때부터 꺾이시죠. 왼쪽을 보시고, 자,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을 타고 들어가듯이 가시면 됩니다. 자, 1차로에서 좌회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2차로에도 좌회전 차가 있죠? 이 오른쪽 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횡단보도 끝에 선이 내 대시보드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바로 핸들을 꺾으시면서 중앙선을 보시는 거예요. 자, 유도선이 안 그려져 있죠, 그죠? 보통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측 차가 오히려 제 차를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최대한 안쪽으로 붙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셨다가 내가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핸들을 꺾기 시작하는데, 핸들은 이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언제 꺾었냐 타이밍에 따라서 핸들이 4분의 3 들어갈 수도 있고 4분의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만큼 타이밍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횡단보도 끝, 저 앞에 보면 횡단보도 끝이 내 대시보드에 딱 크로스 될 때 핸들을 꺾어 보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도는지 잘 보십시오. 자, 그냥 그림을 홀을 그리시면 돼요. 저쪽에 왼쪽에 있는 중앙선이란 여기 횡단보도 끝 중앙선을 그렸다 치고 그 끝과 끝이 동그란 호가 그려졌다고 가상의 유도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호가 이제 바뀌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꺾습니다. 왼쪽을 보면서, 자, 왼쪽 중앙선, 자, 보면서, 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차로. 그럼 횡단보도를 좀 더 지나가야 돼요. 횡단보도 좀 더 지나가서. 아까 앞에서는 1차로에서 1차로는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했죠. 이번에는 좀 더 갑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나와서 이제 왼쪽을 보고 핸들을 꺾습니다. 2차로의 차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차로.
자, 방금은 좀 더 크게 돌았죠, 그죠? 좀 더 앞으로 나갔어요. 물론 이제 교차로가 폭이 짧으면 굳이 이만큼까지 안 나와도 돼요. 여기 교차로가 넓어요. 넓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더 간 거예요. 1차로의 차를 생각하면서. 자, 이번엔 3차로에서 3차로 좌회전입니다. 자, 왼쪽 1, 2차로 차는 없긴 한데 쭉 앞으로 직진처럼 쭉 나갑니다. 쭉 나가면서 이제 왼쪽으로 봅니다. 보고 왼쪽에 3차로의 차선이 어딘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차로로 차선을 넣으시면 돼요. 자, 핸들은 4분의 3바퀴 밖에 안 돌아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차로에서 몇 차로 들어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선이 없을 때는, 자, 내가 1차로에서 1차로 들어갈 때는 타이트하게, 그죠? 자, 2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때, 3차로가 없는 가정하에, 3차로는 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2차로에서 2차로 갈 때는 좀 더 직진처럼 가서, 이제 핸들을 꺾으면서 왼쪽을 보시고, 2차로의 왼쪽, 내 왼쪽 차로가, 왼쪽 차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 후, 핸들을 좀 더 꺾든지, 살짝 풀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3차로에서 3차로다. 그러면, 더, 직진처럼 가서, 어차피 3차로가 저 반대쪽 끝쪽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가야 되겠죠. 1차로에서 1차로는 바로 내가 꺾자마자 앞에 차선이 있는 거고요. 앞에 차로가 있는 거고요. 자, 2차로는 좀 더 가서 왼쪽에 있는 거고, 3차로는 더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차로 가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핸들을 꺾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상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